건축대학 8년 다닌 거에 모든 레슨을 건축 디자인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교훈을 이 건물에 하나에 다 때려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훌륭합니다. 안녕하세요, 맛쓴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가우디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이 요청 중에 되게 좋은 건축물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시리즈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셜록 현준이 뽑은 베스트 100 건축물, 그런 거 있잖아요. 죽기 전에 꼭 봐야 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건축을 하면서 주로 현대 건축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정말 좋았던 것들 이제 꼽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건물은 솔크 인스티튜트라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설계자는 루이스 칸이라고 하는 건축가예요. 1901년도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딱 20세기가 시작하면서부터 온 분입니다. 보통 저는 현대 건축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그러면 저는 루이스 칸부터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는데, 20세기 전반부는 4명의 근대 건축의 거장들이 있었죠. 셜록 현준 TV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음악으로 치면은 바, 핸델, 모차르트, 베토벤 이 정도거든요. 첫 번째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미국 건축가가 있고요. 낙수장이라는 그런 주택을 설계한 사람이죠. 두 번째 건축가는 르 코르비제라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위스 태생 건축가고 주로 프랑스에서 활동을 했죠. 세 번째 건축가가 미스 반델로에라고 독일 태생 건축가고 미국에서도 활동을 한 분입니다. 이분은 뭐로 유명하냐 하면은 철골 구조를 쓰는 것들로 많이 유명하고요. 그분의 스타일을 보시고 싶으면은 그 남산에 있는 힐튼 호텔, 앞으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비보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 건축물도 그 미스 반델로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김종성 건축가님이 만드신 거라서 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그 핀란드 건축가인 알바 알토라고 있습니다. 네 명의 근대 건축의 4대 거장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끝나고 나서 후반부가 시작될 때 60년대부터 시작되는 현대 건축이라고 본다면은 그거의 선두주자가 저는 루이스 칸이라고 생각을 해요. 루이스 칸이라는 건축가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게 있어 보입니다. 건축가들도 루이스 칸 좋아한다고 하면은 얘가 좀 건축을 아는구나, 약간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이분이 왜 그러냐면 저도 학부 다닐 때 이분 건축 보면서 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 25살 대학원 들어가서부터 이분의 건축을 좀 이해하기 시작을 하고, 나이가 들수록 실무를 해볼수록 점점 이 사람의 건축이 대단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서론이 긴데 일단 그 이 건축가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이 진짜 인생사가 드라마틱합니다. 일단 엔딩이 되게 드라마틱해요. 참 슬픈 얘기인데 뉴욕의 펜스테이션 기차역에 화장실에서 돌아가신 지 며칠 지난 다음에 발견이 된 거예요. 멀리 이제 방글라데시의 국회의사당 건물을 감리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오시다가 심혈관이 막혀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세 번째 자녀인 나다니엘 칸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그분이 만든 마이 아키텍트라는 영화를 보시면 잘 나옵니다. 그 아카데미 다큐멘터리 부분의 작품상 후보에도 올라간 아주 훌륭한 그런 작품이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이 특이할 만한 사항이 또 개인적으로는 약간 막장 드라마 같은 가정사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부인이 3명이었는데 첫 번째 부인하고 이혼을 한 상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 있었고, 아이를 또 각각 한 명씩 낳았어요. 위에 둘은 딸, 밑에는 아들. 더 황당한 거는 같은 동네에 살았다는 거죠. 서로 알았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마이 아키텍트 다큐멘터리 보면 잘 나옵니다. 그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재밌습니다. 이분이 건축적인 특징을 말한다면은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루이스 칸의 작품은 태양신에게 바쳐지는 제물과도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연 채광, 빛을 잘 이용한 그런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대 건축에 와서 최고의 적은 뭐라고 보냐 하면은 형광등 불빛이거든요. 형광등 불빛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자연 채광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건축물들은 그냥 팬케이크처럼 그 1층 위에 2층 포개고 2층 위에 3층을 포개는 식으로 지어도 돼요. 창문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가운데 형광등만 깔면은 햇빛이 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고시원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환기를 그냥 기계 공조식으로 하고 창문이 없더라도 거기다 형광등을 켜면 되기 때문에 창문이 없는 방들이 나오고 어두운 그런 인공 조명 아래서만 살 수밖에 없는 자연과 격리된 그런 공간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형광등 같은 저렴한 인공 조명 때문인데, 사실 이 루이스 칸의 작품은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연 채광을 쓰려고 했다라는 게 건축의 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되게 멋있는 말을 합니다.
태양빛이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지 건축물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다. 엄청 있어 보이는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빛이 빗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림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림자가 있어야지 빛이 반대로 더 드러나 보이는 거잖아요. 콘크리트로 우리가 벽을 딱 세우면은 그림자가 지죠. 햇빛이 딱 들어왔을 때 그 뒤쪽에 그림자가 지면은 그때 비로소 빛은 자기가 빛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어두운 우주공간을 날라올 때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죠. 햇빛은 비로소 건축물을 때리고 아 자기가 빛이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되게 멋있는 말을 합니다. 진짜 주옥 같은 오락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 건축가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기의 건축을 설명할 때 자기의 언어로 설명을 합니다. 뭐 쓸데없이 막 다른 철학자 얘기 끌고 오고 이러지 않아요. 인용하고 이런 말이 없어요. 또 다른 현대 건축의 천재 건축가가 뭐 피터 아이젠만이라는 건축가가 있는데 제가 그분 약간 루이스 칸보다 떨어지는 급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분은 꼭 얘기할 때 딴 사람 인용을 해. 맨 현대 철학자들 뭐 데리다 그래 너 똑똑한지 알겠는데 데리다 빼고 얘기를 해보자 뭐 요즘에 또 많은 사람이 들리지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 계속 딴 사람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얘기는 없고 근데 이 루이스 칸은 본인의 얘기를 해요. 건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본인만의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일종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 솔크 인스티튜트가 도대체 왜 훌륭한 건축물이냐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려면은 건물까지 들어가기가 참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이 솔크 인스티튜트는 딱 들어가면은 첫 번째 장면에서 보이는 뷰가 이겁니다.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가운데가 트래버틴이라고 하는 대리석으로 쫙 깔려 있고요. 조그마한 분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양쪽에서 나오면은 그 물이 쭉 채널을 따라서 쭉 흘러가서 태평양으로 탁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분이 아람브라 궁전에서 모티브를 따온 건 것 같습니다. 아람브라 궁전은 뭐로 유명하냐 하면은 스페인에 지어진 건축물인데 스페인은 아시다시피 이슬람권의 침공을 받았죠. 그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가지고 스페인부터 침공을 해서 스페인 전역은 이미 이슬람 권역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유럽이 계속해서 그 위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성지순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왜 생겼냐 하면은 이슬람권들이 계속해서 침공을 하는데 얘네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독교 인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도시가 거기에 없으면은 점점점 인구가 줄어들면은 이슬람이 자연스럽게 유럽 전역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의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곳까지 성지순례를 가는 동선을 만들고 성지순례가 됐기 때문에 숙박업도 생겨나고 식당도 생겨나고 그래서 도시가 활성화되고 어쨌든 그걸 막았어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지금도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가서 보시면은 되게 유럽 중에서도 스페인이 좀 독특한 문화권을 가지는 이유가 유럽의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섞인 건축 양식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가 아람브라 궁전입니다. 아람브라 궁전이 왜 유명하냐면은 이건 이슬람 사람들이 만든 유럽의 궁전이죠. 이슬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훌륭한 건축물은 뭐냐? 오아시스예요. 물이 많은 곳이 곧 최고예요. 그래서 궁전 곳곳에 물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듭니다. 즉 분수를 많이 만드는데 그 분수가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원에 가면은 비가 내릴 때 나는 소리 같은 그런 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청각을 되게 활성화 잘 시키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 가면 물이 흘러올 때 나는 소리가 나는 곳.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요. 물의 물성들을 잘 하나하나 청각적으로 잘 표현을 해가지고 공간화 시킨 것들이 아람브라 궁전의 특징인데 아람브라 궁전 중에서 사자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조그마한 분수가 있고 물이 이렇게 쫙 흘러오는 채널이 있는데 이거랑 되게 비슷해요. 이 건물을 딱 들어가서 보시면은 일단 그 채널이 딱 있고 양쪽에 콘크리트 벽들이 탁 여러 개가 쭉 줄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건축물을 되게 멋있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제가 깨달은 바는 창문을 안 만들면 됩니다. 주변에 멋있다고 생각되는 건물 가끔 가다가 뮤지엄 같은 것들 저희 도산대로에 하나 세워진 되게 멋있는 건물이 있는데 헤르소그 듀미런이라는 그 건축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앞으로 이 100에 아주 많은 작품들을 기여하실 분이 있는데 그 건축가가 하나 지었거든요. 도산대로에 그것도 보시면은 그 송은 아트센터도 창문이 딱 하나 있어요. 세로로 길게 그 동 집어넣는 슬릿같이 생긴 그거 하나 있고 없어요. 근데 이걸 딱 보시면은 일단 창문이 안 보여요. 근데 되게 특이한 거는 이 광장을 탁 태평양을 보면서 쫙 걸어가잖아요. 반대쪽에 도착한 다음에 딱 뒤를 돌면은 창문이 쫙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모든 창문은 다 태평양을 향해서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양 뒤쪽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쫙 아무것도 없고 뭐가 보이겠어요? 건축물이 액자를 하는 하늘만 딱 보이는 거예요. 바닥도 딱 돌만 있고. 근데 원래 건축가가 이거를 의도했던 건 아니에요. 원래 최초의 건축가의 의도는 이런 거였습니다. 가운데 오아시스 같은 여기가 사막지대거든요. 그 라호야라는 지방이 캘리포니아 남부에 있는 사막지대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연구실을 만들 때 이 연구시설은 사막지대 가운데 오아시스 같이 물이 흐르고 나무가 있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 아람브라 궁전을 만들려고 했던 모티브와 똑같죠.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이 있었던 거죠. 사자궁의 그 물
길처럼. 그런데 이 큰 반전이 하나 생깁니다. 이분이 멕시코에 가셔가지고 루이스 바라간이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가 있어요. 그 건축가를 만나고서 스토리가 확 바뀝니다. 루이스 바라간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보시면 되게 미니멀한 회백으로 되고 아주 강렬한 파스텔톤의 색깔을 입히시는 분이에요. 정말 멕시코스러운 그런 건축물을 하시는 분인데 멕시코의 특유의 가든이 있거든요. 오스티어 가든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뭐 나무들 별로 없고 막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이 사람이 되게 좋아서 모셔갖고 와서 크리틱을 받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이 건물 계획안을 딱 본 다음에 야 내가 볼 때 여기에 이 나무는 없는 게 좋겠다. 이게 없으면은 너가 하늘을 너의 건물의 파사드로 가지게 될 거다. 이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그게 딱 이 장면인 거죠. 하늘이 나의 건물의 정면도가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장면은 뭐와 비슷하냐면 저는 볼 때 약간 젠가든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무도 안 심고 모래밭만 쫙 깔아놓고 거기에 바위만 몇 덩이 놓는 그러한 바다를 축소해 놓은 것 같은 그런 가든이 있죠. 근데 그 가든을 보시면은 장식이 없고 미니멀하잖아요. 얘도 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완전 태평양 바닷물과 하늘만 딱 가지고 있는 건축물은 그거를 프레임 안에 액자로서만 작동하는 그런 건축물이죠. 건축물이 주인공이 아니고 대부분의 우리 베르사유 궁전이나 판테온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좌우 대칭의 축선상의 센터에 건축물이 놓여져 있잖아요. 모든 건축물이 다 그렇거든요. 근데 이건 보시면 좌우로 딱 밀려나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를 비워놓는 거죠. 이게 약간은 동양적인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도가 사상도 보이기도 하고 그게 루이스 바라간을 통해서 들어온 사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서 저는 루이스 칸의 작품은 사실은 파도 우리가 유튜브로 한 몇십 개가 나와야 될 그런 이야기인데 일단은 오늘 서론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솔크인스티튜트 같은 건물이 한편의 유튜브에 다 설명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를 대학원 마치고 나서 한번 가봤는데 건축대학 8년 다닌 거에 모든 레슨을 건축 디자인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교훈을 이 건물에 하나에 다 때려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모든 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훌륭합니다. 딱 들어 진입부에 봤을 때 창문도 없는 비어있는 공간을 보여주고 태평양 위에 하늘이 그게 꼭 주인공이 되는 그런 건축물. 그게 이 솔크인스티튜트의 첫 번째 레슨이고요. 차차 이게 왜 도대체 마스터피스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